아들 충수광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다시 원으로 돌아온 충선왕은 여전히 원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원으로 돌아온 해인 1313년 10월, 충선왕은 과거제 실시를 건의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원에도 과거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원나라 인종은 충선왕에게 우승상을 제의한다. 우승상은 황태자가 겸임하는 관직으로 우승상이 된다는 것은 원조종에서 황제와 황태자 다음으로 높은 서열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충선왕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만권당을 짓는다. 만권당은 말 그대로 만권의 책이 있는 집으로 충선왕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 만권당에서 학문에 정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만권당에는 조맹부를 비롯해 원나라의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조맹부의 글씨와 서법이 고려에 전해진 건 만권당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충선왕은 원나라 학자뿐 아니라 고려 학자 이재현을 불러 원과 고려의 학문과 문화 교류를 시도한다. 이렇게 만권당을 통해 새로이 자신의 기반을 닦아나가던 충선왕에게 위기가 닥친다. 1320년 충선왕이 옹립했던 원나라 인종이 숨을 거둔다. 그것은 충선왕의 지지 기반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 황실에서는 또다시 황제 자리를 놓고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무종은 동생인 인종에게 왕위를 주는 대신 인종이 세상을 뜨면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인종은 이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양위를 한다. 이때 충선왕은 무종의 편에 섰고 결국 인종의 아들 영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충선왕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환관 임파엔토쿠스가 충선왕을 모함하는 사건이 터진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전답과 노비를 강탈하는 전횡을 휘둘렀던 그를 충선왕이 벌을 내리자 이에 앙심을 품은 임파엔타쿠스가 충선왕을 모함한 것이다.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임파엔토쿠스는 그 영종과 대립하고 있었던 다기테우나 테무데르 쪽의 인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기테우나 테무데르는 고려인 환관이었던 임파엔토쿠스를 움직여서 충선왕을 모함하게 하고 원나라 정쟁에 희생양이 된 충선왕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금산사로 피신을 한다. 당시 강남 지역에 위치했던 남경의 금산사는 충선왕과 인연이 깊은 곳이었다. 한때 불경 공부에 심취해 있던 충선왕은 이곳에 자주 와 불공을 드렸고 원을 대표해 이 절에 어향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충선왕이 금산사에 이르렀을 때 이미 원나라 영종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금산사에 진을 치고 있었다. 군사들에게 붙잡힌 충선왕은 다시 북경으로 끌려가 형부로 넘겨진다. 그리고 머리가 깎인 채 석불사에 안치된다.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옛 북경 지도를 보면 석불사는 피제호동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한다. 이 도로 어딘가에 석불사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2개월 뒤 충선왕에게 티벳으로 유배가라는 원나라 영종의 명령이 떨어진다. 고려사에 의하면 충선왕을 티벳으로 보내는 이유는 불경을 공부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외적으로 내세운 명목일 뿐이었다. 충선왕의 유배길은 초라했다. 기록에 의하면 유배 명령이 떨어지자 충선왕을 모시던 많은 신하들은 도망가버리고 몇 명만이 남아 충선왕의 유배길을 따랐다고 한다. 만 5천리나 떨어진 곳으로 유배를 떠나는 충선왕의 유배길은 초라하고도 처참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낯선 땅 티벳에서의 유배 생활은 더더욱 외롭고 쓸쓸했을 것이다. 한때 고려와 원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충손왕에게 닥친 기막힌 운명. 그것은 원 간섭기 고려 국왕의 비극적인 운명이었다.